입장에는 물 보고 온 거예요, 솔직히. 물이 너무 좋아서.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물 갖고 제가 속 썩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갖춘 데가 포천이죠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포천에서 2014년도부터 반상어 양식업을 하고 있는 정태욱입니다. 부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뭐 소비자들이 찾는 종은 부피였어요. 반상용이기 때문에 구피를 많이 찾죠. 어린이나 어르신분들 되게 좋아하십니다. 지금 이 안에 구피로 따지면 한 뿌리 빼고 구피만 봤을 때는 한 지금 13종류 정도 되거든요. 네. 알비노 이게 네온 블루라고, 그러니까 푸른색 중에서는 얘가 제일 제가 봤을 때 화려해요. 얘랑 뭐 네슈아나 이런 쪽의 고기가 지금 잘 나가요. 고기를 많이 키우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알비노 계열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. 왜요? 눈 빨간 개체가 좀 약해요. 붉은 계열 쪽에서는 제일 소비자들이 제일 잘 아는 고기예요. 알비노 플레드라고. 네네. 붉은 쪽에서는 알비노 플레드가 제일 인기 있는 종이에요. 반상용으로는 좋죠. 제일. 두 번을 주는데요. 네. 가정집에서 자꾸 우리는 고기 사오면 죽어요. 뭐 물이 금방 더러워져요. 막 그거 다 먹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아... 예, 잘 키우시려면 먹이를 적게 주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적당히 주는. 예, 예. 먹이 주는 게 고기 키우는 거에 80%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제 입장에서는 원래 구피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코리도라스를 좀 전문을 하기 때문에 구피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지식인들이 더 많겠죠. 코리는 구피를 키우는데 항상 따라가는 고기이기 때문에 청소고기는 말 그대로 실수로 밥을 많이 주거나 그러면 그게 부패되잖아요. 그럼 그런 게 이제 다 썩으면서 물이 안 좋아지고 그런 거를 얘네가 다 그 돌틈에 낀 것까지 다 찾아서 먹기 때문에 근데 포천은 물이 원래 좋다고 소문이 났잖아요. 제가 원래 본적도 여기 포천이고요. 결정적인 이유는 포천 물 보고 온 거예요, 솔직히. 물이 너무 좋아서.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물 갖고 제가 속 썩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, 양식하면서. 제일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갖춘 데가 포천이죠.